네, 퓨전포자 번개, 닭볶음탕 조리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저희는 그렇게 비싸게 받지 않기 때문에 닭을 6호짜리 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6호짜리 닭을 토막을 내서 이거를 이제 핏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물이 닭이 잠길 정도의 물을 해서 이제 이게 좀 예, 그래서 이제 물을 핏물을 제거하고 네, 저희는 6호짜리 닭에 물량은 700cc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00cc 물량을 넣고요. 예, 이때 이제 불을 켜고 이제 먼저 닭을 삶아서 불순물을 제거합니다. 예, 이때 사용하던 소주 또는 정종이 있거나 하면 약간 넣어주시면 닭의 냄새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닭을 끓이는 동안 이제 야채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160g입니다. 예, 160g입니다. 청양고추는 저희는 이제 당근 30g, 예, 감자하고 당근을 먼저 같이 끓입니다. 양파를 이제 같이 이렇게 끓이게 되고요. 이때 청양고추 넣고 다시 이제 끓입니다. 이때 이제 저희가 양념 준비를 합니다. 고추장은 큰술 1술 정도, 그 다음으로 간장, 간장 작은술, 멸치 액젓 작은술 1술, 굴소스도 작은술, 소금은 5억년대 러시아에서 나오는 천연소금입니다. 다시다 작은술 1술, MSG를 약간 고춧가루 작은 술로 기호에 따라서 청양 고춧가루도 넣기도 하고 넉넉한 작은 술 넣습니다. 그다음에 설탕, 설탕 작은 술한 술. 양념을 팔팔 끓는 이제 불에 나무주걱으로 골고루 해서 양념을 그렇게 양념을 다 넣습니다. 네, 넣습니다. 예, 대파 60g, 대파 60g. 마지막 마무리 단계, 저희가 이제 물엿을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후추로 이렇게 토막 내듯이 한테 나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배기 그릇에다가 나갈 수도 있고, 또 끓여서 드시는 분들은 냄비에 나갈 수도 있고. 좀 정성스럽게 목에 담아가지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저희가 이제 볶음깨를 고명으로 해서 먹음직스럽습니다. 예, 이렇게 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고객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분은 이제 맵게 해달라는 분은 이제 청양고추나 청양가루를 넣어서 더 색깔을 높일 수도 있고요. 저희가 이제 볶음깨를 고명으로 얹어서